자, 우리 전국의 직학수험생 여러분, 9월 모평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6월, 9월 그래도 수능을 보기 위한 마지막 두 번의 전처전으로서 이제 9월 모평까지 끝났고요. 이제 수능 때까지 우리 최종 정리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직학원 시험은 작년 수능 난이도나 6월 모평 난이도에 비해서는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조금 난이도 조절을 한 것 같아요. 이제 9월 모평 시험이 여러분들이 좀 쉽게 느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실력이 그만큼 많이 쌓인 거야. 일단은 선생님은 이게 더 영향이 크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쌓였으니까 모평 난이도도 그만큼 낮게 느껴지고 점수도 좀 더 훨씬 더 잘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를 그래도 약간 6월 모평에 비해서는 6월 모평이 좀 너무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난이도 조절을 좀 한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능 난이도는 이 9월 모평보다 약간 한 문제 정도 좀 약간 어렵게 정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난이도를 그 정도로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9월 모평 난이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건 평가원에서 이제 9월 그 여러분들 시험 본 결과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9월 모평에 어떤 시험 문제 나왔는지 한번 선생님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은 일단 퇴적암의 종류죠. 자,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서 퇴적암의 종류를 나타낸 건데 A는 식물, 지질시대 식물이 석탄 만들고 그 다음에 규조류가 처트 또는 규조토라고도 한번 이게 평가원에 등장을 했었던 퇴적암이죠. 그래서 우리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퇴적물이 풍화 침식에서 부서진다. 그러면 쇄설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물속에 녹아있는 화학 성분들이 가라앉거나 아니면 증발 잔연물들이 굳어졌다.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생물체에서 퇴적물이 기원을 하면은 이걸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래가 있잖아. 모래가 있으면 이거는 원래 있던 암석들이 부서져가지고 만들어지는 이게 쇄설성 퇴적암이 되고, 그럼 모래 크기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모래는 크기가 16분의 1에서 약 2mm 사이. 요거 한번 치투에 요 퇴적암이 있을 때 여기 한번 크기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자갈의 크기가 2mm 이상인 거. 이것도 한번 크기가 나왔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럼 모래가 퇴적된 암석 우리가 뭐라 불러? 3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여감은 자갈이 퇴적된 거니까 요 니은이 자갈이 될 거고, 자갈의 크기가 2mm보다 크다는 거. 뭐 이 문제에서는 안 물어봤지만 기존에 한번 기출로 물어봤던 것들이니까 이런 숫자들 같은 거 평가원에 기출로 나왔던 숫자들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럼 보기 하자. 6번 A는 유기적 퇴적암이야. 그 다음에 기억은 3입니다. 암염은 MACL이 굳어지는 해수가 증발하고 나서 그게 굳어지는 화학적 퇴적암에 속하는 거니까 잘못된 거고, 그 다음 디귿번 니은은 자갈이다. 디귿 맞겠지? 뭐 이 문제는 거의 100% 정도 맞추지 않았을까. 우리 6월 모평에서 1번 문제가 거의 정답률이 한 65%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왔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근데 이 문제는 거의 100% 정도 정답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 2번 우리 지질세에 따라서 이제 생물종의 멸종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그림을 준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익숙한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이런 문제가 X축에 이제 시간이 있지.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뭔가 자료가 나올 때 지질시대 문제가 자료가 나오면은 항상 시간을 좀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건 고중신을 줬지만은 여기 5억 4,100만 년, 2억 5,200만 년, 6,600만 년 이렇게 줬네. 자, 그럼 보통 이제 5억 4,000만 년, 요게 고생대 시작이지. 그리고 고생대 끝, 중생대 시작이면은 보통 2억 5,000만 년 정도 경계를 해서, 그럼 신생대 시작이면은 요게 6,600만 년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선생님 두 가지랑 그려볼게요. 지질시대 생물 과의 수 혹은 생물 종의 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생물 종의 수. 그러니까 그럼 살았던 생물 중에 생물들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좀 생물 중에 수는 쭉 증가하다가 중간에 한번 쭉 감소하고 가다가 좀 감소하고 그러다가 고생대 말에 대폭 감소하지. 이 고생대 말이 소위 판기아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 거잖아. 이건 여러분들이 워낙 잘할 거니까 그때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나고요. 가다가 중생대도 좀 멸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현재 생물 중에 가장 다양한 거 신생대.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처럼 멸종 비율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멸종 비율. 멸종 비율. 그럼 고생대에는 크게 한 3번에 3번 정도 멸종이 일어나요. 멸종 비율이 오르도비스기 말에. 오르도비스기 말. 이때 한번 일어나고. 그래서 그 고생대 멸종은 우리 고생대 쌤이 항상 까만 사람이 오실 때 석탄으로 패버려요. 그래서 깜 오실 때 석탄 패버려요. 여섯 개가 있지. 그 둘의 경계에 거의 멸종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오르도비스기 말, 대본기 후기, 그리고
고생대 폐렴기 말인 고생대 말의 판기하에 대멸종. 그럼 이때 멸종이 한번 멸종 비율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이때도 멸종 비율이 좀 커져요. 그러다가 판기하 이때가 멸종이 되게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멸종 비율이 이때가 가장 크다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멸종 비율이 커지고요. 근데 요걸 이제 살짝 그림을 좀 변형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요건 되게 익숙하죠, 이 그림이. 그러면 2번. 그림은 현생 두 해 동안에 고생대 이유만 보겠다는 얘기야. 동물 과외수. 식물 중은 식물이 아니고 동물 얘기하는 거야. 동물 과외수를 현재 동물 과외수에 대한 비로 나타낸 거야. 알겠어요? 현재 동물 과외수에 대한 비로 나타낸 건데, 그럼 현재 동물 종류가 이만큼 있어. 그럼 동물 종류가 가장 다양했던 거는 요때란 얘기네. 사실은 요때가. 그죠? 현재보다 요때가 좀 더 많았다는 얘기네. 그럼 신생도 와서도 뭔가 조금 줄었나?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비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바로 직전에 이만큼의 생물 종류가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만큼으로 생물 종류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멸종이 일어났고, 여기서도 멸종이 한번 일어나고, 여기서도 멸종이 한번 일어나죠. 여기서도 멸종이 한번 일어나고, 중생대에도 소수하게 여기서 한번 멸종, 중생대 말에도 한번 멸종, 이렇게. 크게 그래서 우리 진리시대별로는 총 5번의 멸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진리시대 구분할 때 큰 멸종은 고생대 말, 이렇게 중생대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게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요게 오르도비스기 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대본기 후기. 그 다음에 요게 고생대 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폐렴기 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중생대 말이니까 백악기 말이 되겠지. 우리 지질시대 그 기까지 쓰면은. 자, 그럼 보기 가자. 기억번. A시기에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 A시기는 거의 고생대 초잖아. 우리 육상동물, 요것도 정확히 잘 봐야 돼. 우리 육상동물하고 육상식물이 있으면은, 이건 뭐, 출제자가 그것까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은, 우리 항상 용감한 놈은 동물보단 식물이 먼저 용감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생명체는 그러니까 육상생물도 육상식물이 먼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육상동물이 출현합니다. 근데 육상식물 있죠? 육상식물이 출현한 시기도, 요건 쌤이 항상 표현 두 가지 결과를 했어. 우리 지구의 육상생물이 출현한 거는 고생대 중기라고 나오거나, 평가원이 낼 때, 아니면은 정확하게 길을 낼 때는 고생대 실루리아기를 낸다 그랬어. 고생대 실루리아기. 이때 이제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대기가 차단하면서 이제 물속에 살던 생물들이 물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오르도비스기 말이니까 실루리아기는 요 이후야. 그러니까 요때는 돼야지만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어. 그것도 식물이 먼저 동물이 나중에. 근데 요거는 고생대 초 생명체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니까 A시기 육상 동물이 절대 출현하지 않았겠지. 그다음에 2번. 동물과의 멸종 비율은 B시기가 C시기보다 크다 그랬는데, 아니 B시기 여기 봐봐. 그 전에 감소하는 비율. 그 전에 감소하는 비율. 더 큰 건 누구야? 폐렴기 말. 이게 더 많이 감소해. 그래서 우리 멸종 비율이 가장 컸던 거는 고생대 말의 대멸종이라고 하는 건 뭐 자료 안 보더라도 좀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B보다는 C가 더 큰 거야. 자, 2번. D시기 어디야? 중생대 말. 백악기 말.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하였다. 맞지?